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보궐선거는 어떤 선거였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등의 과장이나 무슨 음해나 거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 가설이다, 가정이다, 추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재명 보궐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양을 인천광역 계양을은 송영길 전 당대표의 지역구고 아주 그 지역구 관리가 단단한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손 안 대더라도 송영길 전 당대표가 여러 번 더 할 수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거를 이재명 씨한테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시민들이 요리를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조사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바로 이 자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광역 계양을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득표수는 굉장히 복잡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자료를 분석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조작됐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고 나면은 어떤 국민들도 의심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봤던 겁니다. 이 자료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거 아닙니까?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 책을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왼쪽이 밝힌 게 뭐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다 선거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 2권 3권은 3구 대통령 선거만 분석해 가지고 전국에서 표가 어떻게 이동된 걸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나 과장이 없이 그냥 숫자를 분석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번이 뭔가 하니까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후보고 2번이 누군가 하니까 윤영섭인가 하는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6%, 당일 득표 득표율 52%,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4%입니다. 좀 큽니다. 큰 숫자입니다. 표본 오차 0에서 3%를 넘어선 겁니다. 윤영섭 후보가 사전 41%, 당일 투표 득표율 45%,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5%입니다. 큰 겁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사전투표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차이값이 커집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이걸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해 보니까 표가 이동하는 간단한 조작값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몇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넘겼는지를 그 소위 조작값 후보를 다 여러분들 넣어보니까 10%에 딱 걸려든 겁니다. 10%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가 만들어졌음을 찾아낸 겁니다. 그때 여러분 딱 찾아낼 때가 어떤 건가 이 바로 하단입니다. 찾아내는 순간 조작값 10%를 발견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2%, 당일 투표 득표율 52%, 차이값 0%, 윤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5%, 당일 투표 득표율 45%, 차이값 1%, 오차 범위 내인 거죠. 이렇게 조작값 10%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거래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뭡니까?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한테서 10%를 빼앗은 겁니다. 윤형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14,022표를 받았는데 10%를 빼앗아가지고 1,402표입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1,402표를 더해주고 윤형선 후보한테 1,402표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총 조작 규모, 득표수 이름 증감 규모는 두 배인 2,804표가 되는 겁니다. 10%로 움직인 겁니다. 10%로.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표를 공짜로 안 먹었으면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52%로 나와 있어야 될 건데 선관위 발표 자료를 보면 56%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윤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45%를 받았어야 될 후보인데 41%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게 숫자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딱 결과를 보게 되면 1번, 2번, 3번은 선관위 발표된 자료고 4번, 5번, 6번은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자료가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된 걸 다 수정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은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손을 안 댔으면은 사전투표에서 17,829표를 얻었을 건데 예, 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19,231표를 만든 겁니다. 윤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 15,424표를 얻었을 건데 사전투표에서 예, 표를 빼앗아 가지고 14,022표를 얻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3번 하단을 보게 되면은 44,184표, 35,814표가 선관위가 발표한 총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것을 수정한 거가 밑에 있는 4만 2천 표하고 3만 7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원래는 4만 2,782표를 얻었는데 선관위가 4만 4,184표를 얻은 것을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윤 후보는 3만 7,216표를 얻었는데 3만 5,814표로 얻은 걸로 쪼그라들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닌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이걸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재명의 4.7 보궐선거는 조작값 10%가 이용돼 가지고 국힘당의 후보가 부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아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나온 것이 그냥 총계만 나왔지만 14,022표 가운데 1,402표를 훔쳤다 나오지만 1,402표는 다 어디서 훔쳤는 거 아니까 동단위에서 다 훔친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예, 거소선상 관외사전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에서 다 동단위에서 뭡니까 그 동단위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다 뺏어 가지고 그걸 다 합계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1,402표가 나온 겁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만든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의심은 투표지 분류기가 의심을 많이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오늘 의도한 건 아니고 예, 박성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임을 한다기에 예, 제가 그냥 예, 이런 게 이렇게 선거가 조작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제쳐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서 부러운 것은 저항정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죽었지만 이제 홍콩에 그런 민주화 시위가 이루어질 때도 보면 참 홍콩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살아있구나. 예. 한국은 뭐 물질적으로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정신이나 기백은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맛이 갔죠. 정치하는 사람들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항하지 못할 거라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예. 공병호 TV의 선거 콘텐츠는 엄청나게 탄압을 받죠. 예. 천명 이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분들은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가 이제 조작당하는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좌파 장기 집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이후에 우파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제 이야기의 요지는 과장하지 않고 그냥 뭐 해로 그냥 거짓을 내세우거나 거짓말을 만들거나 사람을 음해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뭡니까?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그 숫자도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된 사실을 다 찾아낸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비겁해졌고 지도자들이란 사람은 한 번 더 해먹는 관심이 있는 거고 나머지 지식인들은 다 침묵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현재로서는 좀 딱한 거죠. 그렇게 뭐 자기가 안 깨어 있으면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더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것이. 예. 눈 깜빡이는 까무면 코베 간다는 이야기가 뭐죠?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살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다 그 사람들도 그냥 국민들 적당히 이용해 가지고 재임 기간 정도 잘 해먹고 나가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한 요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조금 길어졌는데 또 내일 제가 쉬지 않고 방송 준비해가지고 또 내일 여러분 만나 뵙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